보자. 노베이스 학생들 어렵지 않아? 중학년 건너 말면 돼. 자, 가볼까? 확인해봐. 그럼 이제 보시면 잘 봐. 요걸 빼면 요런 것들이 접... 자, 갑니다. Bankrupt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이 영어 단어가 파산 아니야. 왜? 은행이 파한 거야. 요 단어가 뭐냐면 파야, 파. 파혼, 파구, 파토, 파멸. 이게 파거든. 은행이 파해서 파산한. 은행이 망할 정도 정말 망한 거지. 파산한. 그러면 이 단어는 어떻게 외우냐. 우리가 빡빡 문질러 지우는 거. 그럼 없어지는 거지. 빡빡 문질러 지우는 거. 뭐라고 합니까? 하나, 둘, 셋. 스크럽 제품이라고 하죠. 그럼 잘 봐.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비슷하지. 스크럽이 영어로 와. 빡빡 문질러 지우다. 그럼 없어진다 이거야. 이건 문지르다. 빡빡! 빡빡! 이렇게. 이걸 뉘앙스를 먼저 가져야 돼. 아, 완전히 빡빡! 문질러 지워서 없애버리는 거구나. 그래서 은행이 없어지는 거야. 뱅클럽도 파산은. 자, 이제 봐봐. 얘가 파야. 얘는 EX지. 나한테 단어 수업 들은 애들은 박, 초, 가, 추, 출, 외. 이렇게 기억날 거야. 밖으로 퍼. 화산이 퍼. 밖으로 퍼. 분출하다. 박, 초가, 추출, 외. 분출하다. 밖으로 파파파 분출하다. 자, 이제 봐봐. 얘는 영어로 파하긴 파했는데 이 디스가 반이어가 아니야. 우리는 어그리의 반대말 디스 반대 아니? 얘는 DI 파에서 분리시켰어. 완전 파멸, 파혹하면 뭐 깨트리는 거니까 분리가 됐어. S의 뉘앙스 강조. 집중. 내가 그래서 모든 접두어는 반대나 강조라고 하지. 이때 디스는 강의어의 강조의 뉘앙스야. 얘가 영어로 뭐냐면 깨트리다. 근데 얘가 영어로 뭐냐면 깨트리다. 좋아서 깨트리다로 외워야 되고 파, 파트리다. 완전히 깨트리는 거. 산산조각내어 깨트리는 걸 디소럽트라고 해. 깨트리다. 파하는 거죠. 역시 파. 그러면 인터잇은 서로 또는 뭐야? 상호라는 뜻을 알고 있지? A와 B가 있는데 A와 B를 서로 파하게 하는 거야. 방해하다, 간섭하다. 그럼 저 단어의 뉘앙스는 우리가 방해하다, 간섭 Interrupt, interfere, hinder, hamper, interrupt, interfere. Interfere. 같은 단어지. 서로 사이를 얘가 뭐냐면 far, 멀리한다 이거야. Interrupt, interfere, hinder, hamper, interrupt, interfere, hinder. 나한테 단어 수업 들은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단어들. 방해하다, 간섭하다. Interrupt, interfere, hinder, hamper, interrupt. 서로 사이를 파하고 서로 사이를 멀리하며 뒤에서 behind, 뒤에서 괴롭히고 해를 입히다, harm이라는 단어에서 알자 빠진 거지. 되니? 그래서 뭐야? 시작! 방해하다, 간섭하다. Interrupt, interfere. 시작! Interrupt, interfere, hinder, hamper. Interrupt, interfere, hinder, hamper. 너무나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call up의 뜻은 뭐냐면 얘는 타락, 중요한 거야. 시키다. 또는 쟤를 뭐야? 부패시키다. 부패시키다. 패, 타락. 이유가 뭐냐면 이 CO가 함께 같이 그럼 부패와 타락은 타락하다가 아니야. 부패하다가 아니라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 이런 뉘앙스야. 왜 그럴까? 왜? 둘이 같이 하는 거지, 씨요. 부패와 타락은 우리 손바닥도 마주치는 소리가 나잖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얘가 영어로 뭐야?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A가 있는데 B를 뭐야?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얘는 서로 사이를 파는 거 방해하다, 간섭하다. 얘는 영어로 뭐야? 방해하다, 간섭하다. 방해하다, 간섭하다. 방해. 방해. 어, 방해? 잘 봐. 방해? 해를 입히다. harm. 해를 입히다. harm. 알자 빠진 거지. 방해하다. 또는 뭐야? 간섭하다. 단어의 뉘앙스. 그 다음에, 자, 얘는 뭐냐면, 갑작스러움. 갑작스러운. 우리 파혼, 파국, 파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자, 그럼 요건 어떻게 외우는 게 좋습니까? 자, 잘 들어. 다시 한번. 은행이 파하면 뭐가 돼? 파산한. 밖으로 파파파. 뭐가 돼? 분출하다. 얘는 뭐야? 파했는데 파트리다, 깨트리다. 서로 사이를 파하는 거. 방해하다, 간섭하다. 그 다음에 A와 B가 뭐야? 서로가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형사에든 타락한, 부패한. 옆으로 갑니다. 얘는 뭐냐면 어 이렇게 외워. 집안의 아비야. 아, 비. 콩글리시야. 아빠가 갑이죠? 아빠가 갑이야. 갑작스러워.
됐습니까? 죄송해. 원래는 뭐가 시작? 갑작 모든 건 파운 파토 파국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건데 애플로 애비 아비 애비 아비 애비 애비가 갑이죠. 시작 갑작스러운 갑자 살려주는 거야. 갑작스러운 집안의 아비가 갑이다. 시작 집안의 아비가 갑이다. 집안의 아비가 갑이다. 집안의 애비가 갑이다. 이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 좋았어? 옆으로 갑니다. 자, 저건 단어를 나누는 거에서 내가 약간 콩글리시를 이용한 거야. 자, 여기 볼까? 자, 얘를 빼고 나면 또 접두어가 보이겠지? ST가 되는 거 앞을 다 끝났네, 얘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얘와 얘가 연결되고 얘와 얘가 연결되는 성향이 있어. 듣기만 이제 갑니다. 컨스트럭트라는 거, ST는 내가 뭐라고 그랬니? 스탠드야, 세우다. 스탠드 아니면 스트레이트인데 여기는 스탠드, 세우다. 여러 사람이 세웠어. 그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지. 큰 거지, ST. 그래서 뭐야? 아파트 건설하다. 큰 거야, 건설하다. 건설하다. 큰 걸 세우는 여러 사람이니까. 여러분, 국회를 건설하다, 국회를 구성하다라고 의역될 수가 있어. 구성하다. 구성하다. 자, 됐어. 자, 나만 쳐다봐. 그럼 얘는 뭐냐면 얘도 세우는 거지. 얘도 구성하다야. 근데 얘는 건설하다로 안 쓰여. 조금 더 얘가 더 2차적 의미를 갖고 있어. 다시 한번 철자가 얘가 길잖아. 다시 한번 컨스트럭트는 뭐가 돼? 시작. 건설하다. 국회를 건설하다. 국회를 구성하다. 그 다음에 컨스티튜이트는 뭐야? 구성하다. 그 다음 잘 들어. 얘는 뭐냐면 인이 내자잖아. 안. 내 내면을 세우는 거야. 다시 한번 내면을 뭐다? 세우다. 그래서 얘가 영어로 교육하다요. 내면을 세우는 거 뭐야? 가리키다, 지시하다, 교육하다. Instruct. 그래서 교육자를 뭐라고 그래? Instructor. 교육적인은 뭐가 돼? 시작. Instructive. 됐습니까? 그래서 교육하다로 많이 쓰여. 됐어. 잘 들어. 그 다음 얘는 무슨 뜻이지? 잘 들어. 비슷하지? 이쪽으로 왔어. 교육을 고급스럽게 해봐. 교육이란 말을 고급스럽게. 학. 학회. 그렇지? 또는 뭐가 돼? 시작. 협회. 또는 뭐라고 그래? 시작. 제도. 학회나 협회나 제도를 말하는 거야. 뭐야? 교육적 학회나 협회나 제도. 근데 이 단어의 또 뉘앙스가 동사의 뜻이 뭐냐면 설립하다. 어? 이 단어의 뉘앙스 살려준 거야. 그냥 건설하다지? 설립하다. 우리 설립하다라는 쉬운 단어 뭐가 있을까? 이거 봐. Establish, 설립하다. 뭐가 있니? ST가 있지. 그러니까 봐봐. 교육이라는 말을 받고 싶으면 교육적 학회나 제도나 협회를 말하는 거고 세웠어. 뜻이 뭐가 돼? 시작. 설립하다. Establish 뭐가 돼? 설립하다. 되니? 설립하다, 설립하다.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봐봐. 얘는 sub이라는 게 아래잖아. 봐봐, sub. 얘는 아래. 사람이란 말은 없지만 아랫사람을 세우는 거야. 자,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잘 못하는 것 같아. 회장이 왔을 때. 사장 자르고 전무를 사장으로 올려. 전무가 잘 못하는 거야. 상무를 전무로 올려. 이렇게 밑에 사람을 세우는 걸 뭐라고 하느냐? 대신하다, 대체하다. 대신하다, 대체하다. 됐습니까? 바꾸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혹시 EPL 좋아하십니까? EPL에 나오면은 거기에는 후보를 뭐라고 그래? Substitute라고 그래. 후보 선수. 대체 가능한 일이에요. 후보들. 됐습니까? 그래서 아 얘가 이거 대신하다, 대체하다. 자, 세우는 거야. 다시 한번 아랫사람을 세운다. 아랫사람을 세운다. 그러면 아랫사람을 세웠으면 심었지. Supplant. 심다 어디 있어? 밑에 사람을 심다. 얘도 같은 뜻. 얘랑 같은 뜻이야.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얘 뭐야?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밑에 사람을 심었어, 세웠어. 같은 개념이야. 자, 요거 잘 들어. 요건 세운 걸 엎었어. 낫. 빈곤한, 가난한. 왜? 여러분 파괴하다 기억나니? Destruct. 세운 걸 엎었어. 파괴하다. Destroy. 세운 걸 엎었어. 파괴하다. 됐니? 그러니까 봐봐. 다 파괴된 상태야. 형용사 뜻이 뭐야? 빈곤한. 가난한, 빈곤한. 파괴된 상태, 가난한, 빈곤한. 확인해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여러 사람이 세워서 건설하다. 나라를 건설하다. 국회를 구성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내면을 세워서 뭐야? 교육하다.
자, 여기서 변형이야. 얘는 구성, 건설하다는 없고 구성하다. 얘에서 뭐예요? 교육령, 학회, 제도, 협회. 그래서 얘가 영어로 무슨 뜻이야? 인스톨 설치하다고. 인스트럭트가, 인스튜트가 영어로 뭐가 되지? 이다? 설립하다. 이스터블리시아 같은 단어라는 거. 자, 아래 사람을 세우는 거. 뭐가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꿔다. 밑에 사람을 심는 거.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꿔다. 서플런트. 자, 세운 걸 엎었어. 그러면 얘 파괴하다, 파괴하다. 이거 파괴하다라는 뜻이지? 파괴된 거야. 뜻이 뭐가 돼? 가난한, 빈곤한. 자, 이 단어 좀 쉽지? 좀 어렵지?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SD, 스탠드만 알면 돼. 세우다. 얘 세우다, 스탠드. 세우다만 알면 돼. 노베이스 학생들 요건 알고 있지? 좋았어. 됐어? 좋았어. 마지막이야, 노베이스. 자, 요 단어의 뜻은 뭐가 돼? 시작. 충분한. 충분한. 풍부한. 이런 뉘앙스야. 충분한과 풍부한. 됐니? 확인해 보시고. 요건 콩글리시 약간 섞을 거야. 자, 여러분. 서핑한다고 생각해봐. 써. 자, 피디님 하나 볼게. 서핑하는 곳은 물 많은 곳에서 해, 물 적은 곳에서 해. 물 많은 곳. 그래서 충분하고 풍부한 곳에서. 됐니? 다시 한번. 서핑하는 곳, 물 많은 곳. 충분한, 풍부한. 근데 이거의 반대말, deficient야. 부족한. 충분하지 않다 이거. 부족한, deficient.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야의 뭐야? 프로야, 프로. 프로 뭐가 돼? 시작. 능숙한. 프로 선수. 프로 강사. 내가 프로 강사들 능숙한. proficient, 능숙한. 자,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자, 물이 많은 곳 서핑한다고 그랬지? sufficient. sufficient가 영어로 뭐야? 충분한. deficient, 부족한. 프로 선수들 뭐가 돼? 시작. 어떤 분야에 능숙한. 능숙한. 자, 요거 많이 알고 있을 거야? 얘 효과적인. 요건 철자가 조금 변형됐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았지? 얘는 효율적인. 효과적이 쉽지? efficient, 효율적인. 얘는 효과적인. 됐니? 요거는 뭐만 생각해? 서핑. 자, 서핑하는 곳. 서핑하는 곳. 뭘 많은 곳, 적은 곳? 많은 곳. 충분한, 풍부한. deficient, 부족한. 강사 중에 프로 강사? 프로 강사 어떻다? 어떤 강의를 할 때? 능숙한. effective, 효율적인, 효과적인, efficient, 효율적인. 됐니? 자, 좀 이따 한번 잡아주고 반복 들어갈게. 좋았어. Bank corrupt. 뱅클럽트. 은행이 파한 건 파산한 적. 럽트가 판 적 어떻게 해요? 스크럽. 빡빡 문질러 지워라. 뭐야 진짜? 빡빡 문질러 지우다. 그러니까 파한 거야. 나한테 수업 어센더 디센더 알고 있지? 좋았어. 얘가 은행이 파하는 거 파산한. 럽트. 이가 뭐야? 밖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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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가 되시죠? 분출하다. 밖으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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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출하다. 얘는 판데 완전히 파한 거야. 디스럽트. 산산조각내어 깨트리다. 깨트리다. 됐습니까? 옆으로 갑니다. Interrupt. 서로 사이를 뭐한다? 파하는 거. 방해하다, 간섭하다. Interrupt, interfere, hinder, hamper. Interrupt, interfere, hinder, hamper. Interrupt, interfere, hinder, hamper. Interrupt, interfere, hinder, hamper. 서로 사이를 멀리하고 뒤에서 방해하고 함이 해를 입히다죠, 얘가? 해를 입히다니까 방해하다. Corrupt. A가 B를 뭐야? 타락시키다, 부패시키다. 형용사일 때 타락한, 부패한. 형용사. 타락한, 부패한이라도 또 있다라는 거, 형용사는. 그 다음에 애비. 집에서 애비가 아비가 뭐라고? 갑이라고. 을이 아니라 갑. 갑작스러움. 갑작스러움. 이거는 거의 다 부사로 나와. 에러아이들. 갑작스럽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 옆으로 갑니다. 자, 갑니다. 여러 사람이 세웠어. 함께 같이. 큰 거야, 작은 거야? 큰 거죠. 건설하다. 근데 국회를 건설하다? 국회를 뭐야? 구성하다. 구성하다. 자, 인스트럭트. 내면을 세우는 거 뭐야? 교육하다. 자, 이걸로 바뀝니다. constitute 뭐가 돼? 시작. 건설하다 빠지고 구성하다. 의역적 개념 또는 2차적 개념이 형성돼. 그 다음 얘는 이쪽으로 가죠. 교육과 관련된 거. institute 뭐가 돼? 교육과 관련된 학회나 협회나 제도를 많이 말하지. 그 다음 얘가 영어로 뭐가 돼? 시작. 설립하다. establish 설립하다. 우리 컴퓨터에다가 install 한다고 했죠? install. 얘는 설치하다죠. 설치하다. 얘는 설치하다. 옆으로 갑니다. 밑에 사람을 세웠어. 윗사람 잘 못하니까. 전무를 사장으로, 상무를 전무로. 뜻이 뭐가 돼? 시작.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세웠다, 심었다. 서포런트. 대신하다, 대체하다, 바꾸다. 됐니? 건설하다, 컨스트럭트.
건설된 걸 뭐야? Destruct, destroy. 파괴하다. 파괴된 상황이야. 뜻이 뭐가 되시죠? 빈곤한. 빈곤한. 궁핍한 빈곤한. 옆으로 갑니다. 자, 우리 서핑하는 곳, 물 많은 곳, 적은 곳? 많은 곳. Sufficient가 영어로 뭐야? 충분한, 풍부한. Deficient가 부족한. 프로. 메가스터디 강사, 프로 강사. 능숙한. 됐습니까? Effective, 효과적인. Efficient는 뭐야? 효율적인. 됐나요? 좋았던.